대표적인 커피 전문점이죠. 스타벅스가 또다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스타벅스 직원이 한국인 고객이 주문한 음료 뒷면에 이름 대신 칭이라고 쓴 것입니다. 자세한 소식 김문경 기자입니다. 캘리포니아주 렌초 쿠카만가에 위치한 한 스타벅스. 어제 10대 한인 청소년 김모 씨가 이곳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. 음료를 주문했다가 기분 나쁜 단어를 발견한 겁니다. 스타벅스는 주문한 고객의 이름을 컵에 적지만 김모 씨가 건네받은 컵 뒷면에는 이름 대신 칭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. 그것도 한 컵이 아닌 주문한 세 컵 모두 칭으로 적혀 있었습니다. 어제 일요일 날 오후 1시 50분쯤에 이제 스타벅스를 친구들이랑 갔다가 음료를 6개를 시켰는데 2개는 칭으로 나오고 하나는 챙으로 나와서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. 칭은 중국인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비아에서 표현할 때 쓰는 은어로 아시아계를 지칭해 비아하는 뜻으로 쓰입니다. 김모 씨는 이 같은 사실을 페이스북 친목 그룹에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. 현재 김모 씨는 스타벅스 본사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뭐 그냥 뭐 정식적으로 사과하고 뭐 자기네들이 양심 있으면은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 뭐 스타벅스 직원 자르고 어느 정도 그냥 다시는 그냥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사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.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고소해야 한다, 나였다면 커피를 던져버렸다 등 열을 올렸습니다. 또 스타벅스는 이름을 적는 서비스를 폐지해야 한다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. 네, 작년 뉴욕에서도 같은 맥락의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. 한인 남성이 주문한 커피컵에 칭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. 스타벅스는 커피 품질 개선보다는 직원 태도 개선이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. KBC 뉴스 김문경입니다.